트럼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고 또 언론 특보단장을 맡고 있습니다. 공보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김혜근 전 광진구 의원입니다. 든든한 힘이고 동반자이고요. 저희는 앞으로 20년, 30년 이상 더 같이 갈 겁니다. 네. 우리 김혜근 의원 왔는데 유튜브 여러분 그리고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저 이정원 후보의 사무실장 맡고 있는 김혜근이고요. 뭐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이전에 이 지역에 구의원을 했고요. 지금 현역 의원이 그 비서관으로서 이 지역을 좀 잘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. 네, 지금 이정원 후보님을 만나서 정말 새로운 뭐 기분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. 그대로 잘 준비하면 4월 10일 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TV를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 또 많은 힘이 되주실 거라고 믿고요. 아무튼 그날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진짜 열심히 하고 있죠. 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진짜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선거에 뭐 네. 참여해봤잖아요. 네, 네, 네. 과거와 비교하면 어떤 것 같은데 저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. 저는 네. 그냥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히 뭐 열심히 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이니까 이제 우리의 선거가 됐잖아요. 어떻게 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까 제가? 아, 제가 볼 때 진짜 네, 처음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런지 네. 막 가리지 않고 막 앞으로 막 돌진하는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데 네. 제가 볼 때 이런 네, 패턴의 선거는 운동은 다른 후보는 못할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있는 다른 후보들은 뭐 자기들이 구의원을 했다, 시의원을 했다, 뭘 했다 하면서 뭐 요령은 많이 뭐 있겠지만 이만한 열정은 지금 없다고 보고요. 그 이만한 에너지, 결정적으로 이만한 에너지가 없다고 봅니다. 지금 이정원 앵커 후보님은 정말 제가 나이가 더 어리지만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예 네. 그렇게 보여요. 그 엄청난 에너지가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쉬지 않고 막 움직이시는데 네. 그런데도 저 힘을 내시는 게 그런 덕분에 저 또한 자극을 받아서 저 또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리더로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힘을 내서 앞장서고 뒤에 우리 스태프들이 같이 따라가는 네,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주 훌륭한 전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맞아요. 꿈과 희망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뛸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4년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. 이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들어선 지 조금 있으면 2년이 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? 국격은 바닥을 뭐 쳤고요. 우리의 민생, 경제는 흔들리고 부서지고 있습니다.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도 뭐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? 역사는 뭐 한 10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상태입니다.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함, 폭주, 또 무능력, 무책임함 네,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.